한국의 불교설화. 오늘은 새 처녀의 유혹 이야기입니다. 신라 서러벌의 진골 출신의 아름다운 새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안 어른들끼리 왕래가 잦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으므로 그들도 역시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혼기를 맞은 그녀들이 신랑감을 고를 무렵 신라와 백제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청년 장수 김재량은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왕궁에서는 김재량을 위해 축하연을 열어주었는데 공교롭게도 세 처녀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김재량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세 처녀를 본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녀들 또한 김재량을 사모하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되었죠. 그녀들이 각자 시녀를 통해 연정을 전하자 김재량은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도 아닌 새 처녀를 번갈아가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새 처녀는 좋은 친구 사이에서 서로 질투하고 적대시하는 사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라는 고구려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김재량은 다시 전쟁터로 나가 많은 공을 세우고 돌아오다가 그만 고구려 첩자에게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김재량을 너무나 사랑했던 세 처녀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 모두 산으로 들어갔으며 두타고행을 하여 마침내 여신이 되었습니다. 그 산이 바로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두타산입니다. 하지만 나림 여신, 현례 여신, 고라 여신, 새 여신이 된 그들은 도를 얻고 실력을 갖추고서도 진심을 깨닫지 못하였는지 김재량의 죽음을 서로 잘못으로 미루며 저주했습니다. 또 그녀들은 그곳 주민들이 산에 지성을 드리기 원했고 복종하지 않으면 노여워하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대산의 성질을 계산하고 동해안으로 내려오던 자장율사가 두타산의 산세에 감격하며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장율사를 본 나림 여신은 자신의 도를 시험하는 한편 스님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여 자장율사를 유혹했습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산의 산세가 아주 좋아 저를 창건할 인연지를 찾으러 왔소.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사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산길이 험하고 힘들 것이니 훗날 절이 창건되거든 오시지요. 여인의 동행을 거절한 자장스님은 초가을의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산길을 삼경이 가깝도록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본 자장스님은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여인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율사는 따라오는 여인에게 사연을 듣고 싶었으나 모른 척하면서 걸음을 저축했습니다. 고라전에 이르른 사장율사는 외딴 주막집을 발견하고 하룻밤 유숙하기로 했습니다. 어느새 따라 들어온 여인은 스님에게 신방에 주안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목이 컬컬하실 텐데 우선 한잔 드시죠. 잠시 대답이 없던 스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당신은 지금 실력을 얻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지만 내 눈에는 당신이 아름다워 보이기는 커녕 마치 인분을 싼 비단같이 보이는군요. 자신의 몸뚱이가 더러운 물건을 싸가지고 다니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전도된 인생입니다. 그 정도의 실력을 얻었으면 좀 더 공부하여 열반의 세계에 안 좋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림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스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깊은 불법을 일러주십시오. 나림 여신이여, 참으로 장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내가 잠시 선정에 들어 관하여 보았지요. 나림은 그만 감동하여 그 시작부터 스님에게 귀했습니다. 조소로 돌아온 그녀가 현례와 고라 여신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함께 귀할 것을 권했으나 두 여신은 그를 비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까지 스님 하나 유혹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수당하다니
우리 여신들의 채통이 말이 아니다. 우리 둘이 가서 혼을 내주고 이곳에 절을 창건치 못하게 하자. 만약 절을 세우면 주민들이 우리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을 테니까. 현례와 고라의 신은 즉시 호랑이로 변신하여 차장 스님 앞에 나타나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런 무례한 노릇이 있나? 아무리 축생이 이르렀으니 스님이 가는 길을 막다니. 어서 썩 물러가거라. 호랑이들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스님은 금강산매에 들어 몸을 금강석처럼 굳혔습니다. 호랑이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한 마리는 발톱으로 스님을 내려쳤고 또한 마리는 입으로 스님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납게 달려든 호랑이들은 발톱과 이빨만 다치고 말았죠. 호랑이는 더 화가 나서 맹렬히 달려들다가 결국은 꼬리를 사리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의 본색을 드러내거라. 스님이 호통을 치자 어쩔 수 없이 본 모습으로 돌아간 호랑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들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두번 다시 그런 죄를 범치 말도록 하시오. 미움과 시기 질투는 모두 욕심에서 비롯되니 오늘부터 욕망의 불을 끄는 공부를 하여 이미 얻은 실력으로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하시오. 그 자리에는 언제 왔는지 나림 여신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스님의 원력으로 우리 모두 발심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제가 앞장서서 금당자리를 안내하고 스님을 도와 사찰 창건에 동참하겠습니다. 자장율사가 나림 여신이 인도한 장소에 불사를 시작하자 새 여신은 장사로 변하여 무거운 짐을 나르고 마을 주민들도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에 절은 쉽게 세워졌습니다. 그후새 여신이 화합 발심하여 창건한 절이라 하여 이 절의 이름을 사마사라 명명했고 마을 이름도 사마동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불교설화 사마사 이야기였습니다.